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한글 관련 재미있는 퀴즈도 좀 풀어보고 우리의 말 한글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프리카TV 한글날 특집방송 비글즈 대 무엔터 오늘의 출연자를 한 명 한 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글즈 팀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글즈의 수장, 비글즈에서 부대를 맡고 있는 BJ 철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통령!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먹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막둥이 슈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귀엽다! 야, 귀엽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춘놈, 창견재, 그리고 창구라로 불리고 있는 BJ 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비글즈에서 노비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운전해 왔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용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글즈 팀이 소개가 한 명 소개가 안 됐습니다. 저희 쩌리 한 명 더 있거든요. 네. 여기 저희 쩌리 하나 있는데 쩌리 한 명 더 있거든요. 이게 아, 한번 잡아주시죠. 네. 한 번만. 아니, 근데 저희가 불편한데 무대 밖으로 내려가면 안 되나요? 진짜 굉장히 불편한데 무대 밖으로 좀 나가면 안 되나요?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리가 이제 한쪽 끝에 위치되어 있는데 비글즈의 또 다른 멤버 세아님이었죠. 끝까지 구경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입번 끝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글즈 팀에 맞서는 팀이 또 있습니다. 우리 무엔터 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엔터 수장 왁구대장 봉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입비제 기훈아입니다. 야, 잘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엔터 만년 사원 흥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부르는 또팡, 무엔터 개건 멤버 양팡입니다. 야. 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리액션이. 자, 무엔터 팀, 무엔터 팀은. 아니, 거기 박수 좀 쳐줘야죠. 이거 봐. 아, 저기는 상도덕이 없어요. 아, 저희는 이렇게 박수를 쳐드렸거든요. 근데 상도덕이 없어요. 아니, 박수도 안 쳐요.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승팀에게는요, 총 8분의 BJ 중 4분의 팀에게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늘은 시기! 나이스! 그런데, 예, 한 명당 200만 원은 아니고요. 팀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솔직히 너무 짠 거 아니에요, 200만 원? 아니, 200만 원에서 세금 떼면 얼마 들어오는 거야, 이거? 막말로 200만 원이면 저기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루에 이렇게. 예. 아니, 뭐 이거 제가 드리는 상금은 아니고요. 자, 아무튼 간에 N분의 1로 받아가시니까 한 명당. 아니, 근데 MC 누가 뽑은 거죠? 아, 여기서 뽑는 거. 아니, 최근 형님 나와도 모자랄 판데. 아니,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비글즈 대 무엔터입니다. 아, 야, 죄송합니다. 다른 MC야. 비글즈가 아니라. 야, MC의 재량을 좀 힌트 좀 드리면 안 됩니까? 특별히 이따가 중간에. 아, 자, 그래서 N분의 1이니까 한 명당 50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50만 원 말고 또 팀이 이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패배 팀에게는 벌칙이 주어지는데요. 그 벌칙은 마지막에 우승팀이 확정이 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제가 설명 중이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요. 이 네 분이 이제 한 팀인데 머리를 맞대고 사는데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찬스는 이제 시청자 찬스가 있고요. 그리고 신입 BJ 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찬스는 총 두 번 주어지고요. 언제든지 매 게임마다 시청자 찬스를 외쳐주시고 사용하면 지금 핸드폰을 덤부터 뺏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시면 시청자 찬스일 때 제가 공식 방송 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김봉준 씨 주머니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아, 아, 그쪽 주머니 네, 잘 봐야 돼요. 주머니 확인 해야죠. 아, 우리를 왜 안 도와줘? 가만히 있어. 안 돼, 우리도 널 봅니다. 예,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청자 찬스는 총 두 번이고요. 그리고 신입 BJ 찬스가 네 번 주어집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저 카메라 뒤쪽에 신입 BJ 네 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신입 BJ 분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본인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따가 이제 쪽지를 드릴 거예요. 아, 랜덤으로. 그래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잠깐 오셔가지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글날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외래어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이 시각 이후부터 외래어나 영어를 쓰시면 상대방이 오셔서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는 뿅망치가 있죠. 네네. 언제든지 가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대표가 있잖아요. 뭐 비글즈 네. 하면 철구, 무엔터 하면 봉준인데 뭐 봉준님이 직접 오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멤버가 오셔서 뭐 가격을 알아서 네. 힘껏 좀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나 영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요. 네. 근데 이제 무엔터 하면 또 무엔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은 이제 네. 그냥 넘어가고 네.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 팀 이름은? 팀 이름도 넘어가고 네. BJ명도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외래어나 영어는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팀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찬스의 주인공 신입 BJ분 네 분을 소개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찬 뭐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MC잖아요. 각자 상대방 팀 중에서. 찬친놈 이러려고 저를 여기 앉히고시 않을까? 아, 아유,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데요. 자, 신입 BJ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학 경영학을 전공하시면서 경제, 경영, 뉴스에 관련된 토크 방송을 진행하시는 BJ 신지은님. 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저는 지금 곽방TV에서 경영이라는 닉네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장학퀴즈에 나가서 아쉽게 2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오르네요. 오늘 제가 용병으로 온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BJ 신지은님이었고요. 다음 J-POP을 통해 일본어를 가르쳐주시는 BJ 칸님. 네, 안녕하세요. 저 BJ 신입 BJ 칸입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 잘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엔터 비글즈 화이팅! 무엔터 버전이네. 무엔터 버전이야. 되게 대세 한 자리 있네요. 살짝 좀 늦게 생겼어. 자, 다음 분을 또 소개해드리죠. 다음은 스팀 게임과 노래 방송으로 시청자와 호흡하는 BJ 류별님. 안녕하세요, BJ 류별입니다. 저 요즘 안녕하세요. 네, 스팀 게임과 노래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히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될까 싶은데 아, 네, 여기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오늘 최대한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일단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아, 네네. 아무튼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오늘 어떤 팀을 가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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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으로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팀을 가더라도 질문 잠깐만요. 누가 뭐 화이팅이요? 저쪽 저쪽 하나 하나 화이팅! 죽인 자 와서 그냥 때려주세요. 슈퍼맨님도 같이 하시는 누가 있나요? 대표로 그냥 때려주세요. 대표로 봉준이를 때리시면 됩니다. 쌤쌤 아 되세요. 쌤쌤 아주 같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쌤쌤 해요. 아, 나오세요 빨리. 아, 진행해야 돼요. 자, 쌤쌤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세상에 빨리 나오세요. 문제집니다. 빨리 나오세요. 허니 쌤쌤 아 빨리 빨리 나와서 빨리 나와서 허니 쌤 아 우리가 어디 때리면 됩니까? 그냥 머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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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상관없는데요. 내려가세요.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 좀 차리라고 때리자.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빨리 적당히.
자, 이번에는 무너졌는데요. 아니, 앉아주세요. 자, 한글날 특집, 비글즈 대 무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외래어나 영어를 쓰시면 상대방이 오셔서 언제든지 뿅망치로 정신 차리도록 때려주시면. 수장만 맞는 겁니까? 네? 아니, 수장만 맞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수장만 맞는 걸로 하죠.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수장만 맞는 걸로 할까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에서 화이팅! 화이팅! 그냥 수장만 하게 되면 나오세요. 수장만 맞는 거. 나오시라고. 그만합시다. 그만 소개해야 되는데. 아니, 화이팅 하셨잖아요. 예, 오세요, 오세요, 예, 오세요, 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아, 빨리. 수장만 만든 거라고. 아니, 왜냐면, 아, 네, 수장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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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수장만 하게 되면, 이쪽에서 네 분이 생기면, 자꾸 철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나왔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아, 이거, 이런 걸 갖다 주셨어요. 자꾸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이거 다 준비했습니다. 네, 적당히 좀 때려주세요. 자, 신입 BJ 네 분이 있는데요. 아직 한 분을 공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요. 영어 강의 및 먹방 등으로 개인 방송을 하고 계신 영국에서 온 사나이입니다. BJ 에밀! 와! 어서 오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에밀, BJ 에밀이고, 한국에 온 지 2년 반 됐고요. 저 오늘 한글날 특집이고 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질문 많이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와, 잘한다. 한국말 잘하시네. 아, 영국에서 온 사장인데 한글날 특집인데 말이죠. 네. 에밀님이 또 오셨어요. 네? 와, 에밀님이 오셨다고요? 네네.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죠? 한국말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 저 독학했어요. 아, 독학. 독학. 아니, 개인적으로 또 비글즈 팀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따가 신입 BJ 찬스에 랜덤으로 걸리기 때문에 BJ 에밀님이 걸린다면?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해합니다. 뭐 영국에서 오셨고 또 일본어 전문으로 하시고 뭐 경력. 루별님은 누가 뽑은 거예요? 아, 저분은 강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파헤치긴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뽑은 거예요? 예. 누가 뽑은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많이 있던데. 아니, 여기 있는 네 분의 신입 BJ분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류벨님을 공격하시면 랜덤으로 뽑았는데 우리 팀에 류벨님이 왔을 때 과연 그분이 열심히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칭찬을 더 많이 해주셔야 있는 거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대결에 공정한 문제 출제를 위해 BJ 김마매님이 도와주실 예정인데요. 자, 김마매님 저 위에 계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나란 말씀이 궁극의 달아. 한글 사랑, 나라 사랑. 자, 안녕하세요. 김마매입니다. 네, 더빙해 주신 김마매입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마음들이 해이해졌어요. 오늘 제가 질문을 봤는데 이것은 대학생들도 풀기 어렵고 아나운서들도 조차 이거 말조차 뗄 수 없는 정도의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풀어보면서 누가 제일 무식한지, 아, 쟤는 나보다 정말 무식하구나 라는 생각 가지면서 자부심 가지시면 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네, 김마매님이 좀 이따가 문제를 좀 도와주실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시는 BJ분들 중에 한 분이죠. 자, 한글날 특집 비글즈 대 무엔터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몸풀기 게임이 있습니다. 몸풀기 게임이 총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 몸풀기 게임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쿵쿵따 게임인데요. 쿵쿵따 게임이 쿵쿵따 게임이 이제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규칙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마매님. 네, 쿵쿵따 게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팀 4명씩 나와서 총 8명이 쿵쿵따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대결 순서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양팀 BJ들이 번갈아가면서 단어 한 개씩을 주고받으면 되겠고요. 세 글자로만 계속해서 낱말을 이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자, 쿵쿵따 게임은 이제 한 팀당 4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씩 뽑아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두 분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기분 나갈까? 우리는
우리는 돼지랑 쑥이. 우리 쑥이. 네, 뭐 쑥이. 철군님과 쑥이님 뒤쪽을 공주님과 양탕님. 자, 지그재그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지그재그로. 잘해야 돼, 시간을. 열로, 열로. 자, 풍부타 게임 다들 아시죠? 그죠? 자, 순서가요. 철구, 봉준, 슈기, 양팡. 그리고 다시 철구, 봉준, 슈기, 양팡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풀기 게임이지만 지게 되면 이따가 작은 벌칙이 있습니다. 이번엔 뿅망치를 드리지 않겠고요. 자꾸 부서져서 이마 때리기. 딱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쿵쿵따 게임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쿵쿵따 다들 아시죠? 아, 알죠, 알죠, 알죠. 쿵쿵따리 쿵쿵따. 자, 그러면 구호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즈 화이팅! 부에토 화이팅! 자, 가요.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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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동무 쿵쿵 따. 무다리 쿵쿵 따. 이름표 쿵쿵 따. 효인봉 쿵쿵 따. 봉우리 쿵쿵 따. 리어카 쿵쿵 따. 카세타 쿵쿵 따. 터미널 쿵쿵 따. 잠시만요. 카세타 아닙니다. 뭔 소리? 카세타 맞아요. 카세타 맞아요. 맞아. 잠시만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쿵쿵따에서는 외래어 아까 영어 쓰지 말라고 했지만 게임 몸풀기 게임이니까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카센터 맞다고 또 옆에 작가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카센터 쿵쿵따부터 다시 할까요? 아니 근데 까르르 그러면 안 하고요. 자 갈게요. 네. 그 이재기 했을 때 때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 좀 막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아니 육체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미안해요. 나머지 죄송합니다. 자 카센터 쿵쿵따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카센터 쿵쿵따. 터미널 쿵쿵따. 널뛰기 쿵쿵따. 기 뚜라미. 아이고 맞아. 자 첫 번째 쿵쿵따는 철구팀 승리. 대단합니다. 자 들어가 주시고요. 나머지 멤버분이 좀 나와주세요. 자 세 글자씩으로만 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먼저 할게. 귀뚜라미라니. 잘했어 파미 잘했어. 자 지그재그로 서주시고요. 아 이렇게 서면 저희 팀원들 다 오징어 되기 때문에 저희 서서 자리 좀 바꿔. 자리 좀 바꿔주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서 있기 싫은데요. 어디가 똑같아요. 아 여기 서. 자 그러면 순서가 창현, 흥민, 용르, 기뉴다. 다시 창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남자들끼리 좀 칙칙하지만 천천히 속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하시면 힘드니까요. 자 쿵쿵따 두 번째 판.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아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아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스미스. 스위스입니까? 자, 아, 저 너무 지금 무언지 알아봤어요. 잠시만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해 드릴게요. 스위스 쿵쿵따. 스위스라고 했어요. 스위스 나라. 스위스 쿵쿵따.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스위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바꾸실 수 없고 스위스 그대로 갈 겁니다. 자, 스위스 쿵쿵따부터 갈게요. 시작! 쿵쿵따리 쿵쿵따. 아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쿵쿵. 스위스 쿵쿵따. 스피드 쿵쿵따. 드라마 쿵쿵따. 마돈나 쿵쿵따. 돈내나 쿵쿵따. 마돈나 나왔는데 지금 아 여기 자 이렇게 되면 비글즈 팀이 또 졌습니다. 깨지려버렸죠. 자 그러면 몸풀기잖아. 자 여러분 몸풀기.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몸풀기 게임인데 양 팀이 1대 1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쿵쿵따 게임 한 번만 더 할게요.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다시 한번 조합을 맞춰서 나와주세요. 마지막 판 가겠습니다. 철구 용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대장판. 자 골라주세요 모니터. 아 대장판씨. 1대 1로 하죠. 그냥 수장이 끝내는 걸로 1대 1로. 아 1대 1로 가겠습니다. 수장전. 알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자 철구 봉준 1대 2 가겠습니다. 1대 1. 파이팅! 봉준아! 아이고. 봉준아 한번 하고 가.
아, 좀 떨어지세요. 아이고. 시켜가지고. 철구 씨. 예. 우리는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좋습니다. 자, 이쪽은 뭐 없습니까? 아, 저는 여기는 어차피 무늬만 하나지. 아이고, 좋습니다. 1년 뒤면 갑니다. 아, 자꾸 간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아니, 가는 거 간다고 하시고 어떡합니까? 아, 여기서 지금 동심 방송 듣고. 알겠습니다.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아직 아이고. 본 게임 시작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몸풀기니까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개의 방송방이 열려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글날 특집 비글지대 무엔터인데요. 공식 방송방은 뉴비존 방입니다. 뉴비존 방에 가서 보시면 이따가 시청자 참여할 때는 그쪽 공식 방송방 채팅방을 보여드릴 거라서 미리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몸풀기 게임 쿵쿵딱 가겠습니다. 누구부터 할 건가요? 아, 형님부터 하시죠.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형님부터, 자, 철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맞은가? 쿵쿵따 가오리 쿵쿵따 이름표 쿵쿵따 경인봉 쿵쿵따 봉우리 쿵쿵따 리어카 쿵쿵따 카센타 쿵쿵따 터미널 쿵쿵따 널뛰기 쿵쿵따 기러기 쿵쿵따 기차길 쿵쿵따 길동무 쿵쿵따 무다리 쿵쿵따 이상해 쿵쿵따 진려 쿵쿵따 어우 야! 철구 대단해! 해질력으로! 해질력으로 끝내버립니다! 야! 이 캠프 이제! 자, 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이고! 자, 나와주세요! 너무 나가니까 멤버들이 적고 나가지, 아이고! 그런데, 아니, 좀 와주세요. 흥분하지 말고. 아, 예, 예. 너무 좀 솔직히 좀 하면서 침을 많이 튀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냄새 좀 마고. 쉽지 않지 않나. 쉽지도 않네요, 정말로. 자, 몸풀기 게임이지만 어찌됐든 철구팀이 이겼습니다. 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무엔터 팀이 졌기 때문에 대표로 봉준이 이제 이마를 한대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아니 왜 저희 수장 맡다가 벌칙을 받나요? 네가 졌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본인이 졌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거 안경을 네, 벗고 아 살살 때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딱. 아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아니 아니 이마를 이렇게 딱. 아 하겠습니다. 눈 감고 계세요. 네. 아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왜 진짜 때려요? 자 일단 이제 들어가 주시죠. 아 좋아요. 들어가요? 아 들어가요. 아 조금 더 세게. 아 조금 더 세게 때리지. 괜찮으세요? 아 이거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이제 럭비 공 같이 막 튀니까 BJ대 수준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쿵쿵따 게임이었는데요. 이게 몸풀기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한 번 더 있나요? 또 다른 몸풀기 게임이 있으니까 아, 네, 그때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몸풀기 게임은요. 발음 연습 게임인데요. 자, 김마매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김마매님. 네, 두 번째 몸풀기 게임은요, 이제 발음 연습 게임인데요. 말 그대로 제시된 문장을 정확히 발음을 하는 게임입니다. 사실 저도 어렵거든요. 이번 대결은요, 각 팀마다 신입 BJ 한 명씩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5대5 대결로 진행이 되고요. 제시된 문장을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낭독을 해내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결에서는요, 승리한 팀이 다음 가로세로 낱말 퀴즈에서 선공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들으셨죠? 마지막 몸풀기 게임이지만 다음 시작하는 게임에 우선권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동시에 빡빡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발음 연습 게임인데요. 여기서 신입 BJ분을 한 분을 모셔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빈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요 안에 네 분의 닉네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뽑아주시죠. 아니, 왜 비글즈부터 먼저 뽑힌 거죠? 아, 이겼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거 와놓고 또 절로 갑니까? 이러세요. 그러니까 랜덤이기 때문에. 갑질이 너무 심하네요. 일단 제가 막, 저는 아나운서. 아, 자, 잠깐만 피지 말고 벌써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는데 아이고 자 어찌됐든 보셨으니까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글즈 팀의 철구가 뽑은 신입 BJ분은 누군가요? 표정 안 좋은 거 보니까 바꾸게 해드리겠습니다. 바꾸실래요? 아니요 잠시만 이거 죄송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BJ는 자
아이들님 나와주시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뽑아도 애미님 나와주세요. 아니야, 애미 화이팅. 애미 화이팅. 잘했어, 잘했어. 유나이티드 포그바. 여기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 잘하시죠? 아, 예. 몰라도 랩할지. 마이크 들고 자, 그리고 다음 무엔터 팀이 뽑은 네. 저희는 아직 안 봤습니다. 네, CDPJ 네. 앞에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카메라 좀 제발. 문제적 여자. 자, 문제적 여자. 안할까? DJ 신지훈님인데요. 네, 나와주세요. 어, 안할까면 안 죽는다. 네. 네. 아, 여기 너무 냉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인성 봐라. 자, 총 5대5로 게임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김아매님, 자, 이제 감이 안 오는데요. 발음 연습 게임, 김아매님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 제가 문장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 시범 정말 어려운데요. 아, 저도 혀가 막 꼬여갖고 계속 연습 풀고 있습니다. 자,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쉽죠? 이렇게 느리게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과연 다 할 수 있다고 이거를 그런 이걸 다 한다고. 자, 준비된 문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표정도 좋고 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몸풀기 게임, 발음 연습 게임인데요. 자, 제시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각 팀에서 한 번씩 기회를 드리고 문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저 지금 앉아 있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비글즈 팀이 순서를 바꾸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대로 네네. 그냥 쭉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자기 역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제한은 없고 다섯 분이 이 발음 문장을 읽었을 때 발음을 몇 초에 끝내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네. 본인이 먼저 성공하면 다음 사람에게 패스가 되는 거고요. 틀리면 그 자리에서 계속 시간은 늘어가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듣다가 네. 아까 스미스인지 스위스인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야 됩니까? 발음 이상한 거. 아, 물론이죠.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오케이. 계시고 여기 다른 스태프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팀에서 먼저 하든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아니요, 저쪽 팀부터 먼저.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저희가 먼저 상관. 먼저 할까? 알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철구, 슈기, 에밀, 창현, 용누 순입니다. 자, 그러면 철구 팀이 먼저. 자, 그렇게 풀면 잘 됩니까? 발음 팀. 아, 발음. 자, 제시어를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 봐봐. 자, 비글즈 팀이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귀역부터 히읗까지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자. 어떤 발음이 제일 편하세요? 아, 예. 네. 발음. 외국인이 좀 발음 편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니은으로 시작하면 니은 하면 니은으로 시작된 문장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글자 중에 편한 거 읽기. 니은이요? 느? 느? 그러니까 니은. 니은.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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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 또 이렇게 긴 거를 해야 돼? 어렵다. 아, 저거 밑에 빨리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크기를 줄이면 되죠. 자, 이거를요, 김마매님 듣고 계시나요? 네, 듣고 있습니다. 김마매님이 한번 연습삼아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풀나풀 나비가 나비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날라리 날라리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나리꽃으로 날아갔대요. 자, 알겠습니다. 김마매님도 지금 틀리셨는데요. 자, 집중. 쉽지가 않습니다.
자, 준비할 시간을 조금 드리고요. 아, 바로 가겠습니다. 아, 바로 한다고요? 바로 화이팅! 그 본인만 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섯 분께서 아, 안 됐어요? 아니, 한번 물어보자. 지금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두 다 성공하셔야 아, 시간 빨리 해야 돼. 읽는 글자 있어. 자, 그럼 갈까요? 갑니다. 갑니다. 빨리 진행해. 자, 화이팅! 자, 가겠습니다. 화이팅! 보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글즈 팀 시작합니다. 나풀 나풀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날라리 날라리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나리꽃으로 날아갔대요. 나풀 나풀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날라리 날라리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나리꽃으로 날아갔대요. 요! 나풀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날라리 날라리 아~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날리꽃으로 날아갔대요. 아니 뭐 난리 난리 나풀 나풀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날라리 날라리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나리꽃으로 날아갔대요. 나풀 나풀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날라리 날라리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 놀지 못하고 나리꽃으로 날아갔대요. 와! 7천대요. 어 애매요. 나이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물론 분명히 또 제가 욕먹을 텐데 정리할게요. 다시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다시 보기 나중에 보시면 철구부터 틀렸는데요. 왜? 맨 마지막 문장에서 날이 꽃으로가 아니고 날이 꽃으로라고 해야 올바른 발음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풀 나풀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날라리 날라리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날이 꽃으로 날아갔대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꽃으로. 꽃으로 해야 된다고요? 꽃으로요? 네. 꽃으로? 꽃으로? 됐죠? 자, 이제 틀리면 제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에. 60초 넘어가면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간 준비해 주세요. 자, 비글즈 팀 시작합니다. 나쁜 나쁜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날라리 날라리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날이 꽃으로 날아갔대요. 나쁜 나쁜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날라리 날라리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날이 꽃으로 날아갔대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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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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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먹을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아, 제 주특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잘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습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잘 보는 것 같아. 잠시만요. 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서서 하시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쉽다면 무엔터 팀이 이 문장으로 하고 싶으세요, 혹시? 아, 그러면 다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어차피 네. 문장 안 됩니다. 공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조심을 잡아주세요. 어차피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알겠습니다. 몸풀기 게임인데. 그러니까 말이죠. 몸풀기 게임이에요?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진 팀은 딱밤을 맞아야 되고 이긴 팀은 다음번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자,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자 비글즈 팀 시작합니다. 나쁜 나쁜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나날이 나날이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틀렸습니다. 다시요. 나쁜 나쁜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나날이 나날이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날이 꽃으로 날아갔대요. 나쁜 나쁜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나날이 나날이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날이 꽃으로 날아갔대요. 나쁜 나쁜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틀렸습니다. 놀고 있는데 다시. 나쁜 나쁜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다시. 다시. 아. 나풀 나풀 나비가 나풀 다시 다시 나풀 나풀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 놀고 있는데 날라리 날라리 나팔 소리에 놀라 나팔꽃에서 놀지 못하고 날리꽃으로 날아가 틀렸습니다. 다시 날리가 아니고 나리꽃입니다. 다시요. 나풀 나풀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고 놀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나팔꽃에 날아가는 꽃입니다. 다시 숨 쉬어 숨 쉬어. 나쁜 나쁜 나비가 나팔꽃에 날아가고 다시 틀렸습니다. 다시 자 시간 초과. 자 정확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정확합니다. 잘했어요. 일단 60초를 넘겼기 때문에 패스한 걸로 하고요. 자,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 초과로 기회를 못 드리고요. 이제 무엔터 팀이 만약에 이번에 똑같이 60초를 넘기시면 재대결을 하던가 해야 될 겁니다. 천천히 한 60초 안에 네, 천천히.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제시어 좀 보여주시죠. 60초 안에 하기 맞네. 일단 좀. 저희는
지금 고르면 되나요? 미음이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고르면 되나요? 아니요. 네, 골라주세요. 미음. 네, 저희는 아니요. 미음으로 하도록 미음이요? 하겠습니다. 네, 미음으로 하도록 미음 제시어 네. 고르셨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미음 문장은요.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다. 좋아하네. 좋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오케이. 아, 잠시만, 천천히. 시간 딱 10초 딱. 이거 이거는 뭐 뽑기 나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갈까요? 바로 갈게요. 네, 바로 자, 무엔터 팀, 무엔터 팀. 바로 갈게요. 시작합니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야!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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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엔터 팀이 이겼는데요. 뭐 중간에 이제 처음이라서 비글즈 팀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한 문제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한번 더. 자신 있죠? 자, 제시어 좀 보여주시죠. 역시 명예 MC입니다. 자, 비글즈 팀이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이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이응으로 가. 자, 이응 주세요. 짰다. 오, 짰다. 야, 이거 발음이 딱 하니까 기억은 간장 공장 공장장이야. 야, 좀 어렵다. 괜찮아, 우리한테 에밀이 있어. 우리한테 에밀이 있어. 이거 진짜 어려워. 에밀 힘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밀 화이팅! 잘하시죠. 읽어드리지 않아도 되죠? 연습 안 해도 되죠? 바로 갑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바로 갑니다. 자, 비글즈 팀 시작합니다. 앞집 팥죽은 붉은 풋 팥죽이고 뒷집 팥죽은 하얀 풋 팥죽이다. 통과. 앞집 팥죽은 붉은 풋 팥죽이고 뒷집 팥죽은 하얀 풋 팥죽이다. 통과. 앞집 팥죽은 붉은 풋 팥죽이고 뒷집 팥죽은 하얀 풋 팥죽이다. 다시요. 앞집 팥죽은 붉은 풋 팥죽이고 뒷집 팥죽은 하얀 풋 팥죽이다. 통과. 앞집 팥죽은 붉은 풋 팥죽이고 뒷집 팥죽은 하얀 풋 팥죽이다. 앞집 팥죽은 붉은 풋 팥죽이고 뒷집 팥죽은 하얀 풋 팥죽이다. 여기까지. 33초.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에밀라이스. 에밀라이스 좋아. 아, 발전해서. 몸풀기라서 예. 자, 비글즈 팀 33초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무엔터 팀이 한 번 더 제시를 보여주시죠. 골라주시죠. 네, 저희는 키읔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역 없습니까? 그러면 키역으로 하죠. 있습니다. 키역. 공다 키역 시작하는 거. 아, 뭐가 저렇게 길어? 아, 야, 이거 어려운 거잖아. 아니, 이거 키역 파트니 이거 쉬워. 와,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지. 자, 여기 네, 말씀하세요. 아나운서 분이 시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네, 직접 적어주고 적어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적는 동안 조금 기다려드리죠. 그러지만 어디 사시죠? 아, 야, 하지 마. 문제도 여자님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궁금한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몇 살이세요, 실례지만? 자, 알겠습니다. 자, 적는 대로 좀 적어주시죠. 양팡님 좀 적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에밀린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죠? 2년 반. 2년 반. 그래도 이제 발음이 좀. 네. 발음이 좀 어렵더라도 에밀님을 뽑은 철구님 탓을 하셔야지 자꾸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에밀님 발음 좀 어렵죠, 한국. 네네, 어려워요. 네. 영어랑 완전 다르거든요. 아, 저희는 에밀 탓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 왜 DJ를 비하하시고 그러십니까? 네. 예, 미안하고 아니, 아까 다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준비했습니다. 아, 저희 네. 준비 다 됐습니다. 갈게요. 자, 아직 덜 된 것 같은데요. 네, 준비 완료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갈게요. 자, 그럼 무엔터 팀 시작합니다.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틀렸습니다 다시요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데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통과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통과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오케이 통과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통과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는 어떻고 안 깐 콩깍지는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오케이 통과 자 50 아 거의 1분 58초요? 와 58초 너무 길어 이거 뽑아 이거 뽑은 것은 랜덤이기 때문에 그렇죠 뽑기 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1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표 한 명씩만 아니 근데 몸을 언제까지 푸는 거예요 자, 대표 한 명씩만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하는 걸로 네, 한 명씩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앞으로 나와주시죠 몸을 나와서 하겠습니다 아 빨리 나와도 말이 많으시네 자 제시어 좀 보여주시죠 이거는 똑같을 해야 돼요 아, 먼저 하는 사람이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집중해 자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둘이 상의하셔서 동의하에 딱 한 문장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읽었을 때 시간이 짧은 팀이 이기는 걸로 하죠. 아무거나 고르세요. 시옷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히읗. 아니요, 시옷. 아예? 시옷, 시옷, 시옷. 시옷이요, 죄송합니다. 시옷입니까? 시옷. 죄송합니다. 시옷 보여주세요. 오! 아, 상당히 짧습니다. 자, 이거는 자, 먼저 하시죠. 아,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형님 먼저, 형님 먼저 하시죠. 형님 먼저 하시죠. 아, 이거 지금 시간 타이머를 하지 않고요. 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네? 먼저 틀리면 지는 겁니다.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처음에 엄청 천천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한번 해보세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누구부터 할 겁니까? 저부터 할게요. 네. 누구부터? 저부터요, 저부터. 자, 철구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시골 찹쌀, 해찹쌀, 도시 찹쌀, 촌찹쌀. 시골 찹쌀, 해찹쌀, 도시 찹쌀, 촌찹쌀. 시골 찹쌀, 해찹쌀, 도시 찹쌀, 촌찹쌀. 시골 찹쌀, 해찹쌀, 도시 찹쌀, 촌. 소... 아우. 야! 야! 철, 자, 철구가 이겨서 비글즈 팀 승리! 아니, 리듬을 탄다. 역시 래퍼인가요? 아니 비트를 주니까 비트에 몸을 맡겼어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 마지막 발음 연습 게임인데 비글즈 팀이 우승을 해서 자 아, 그거 딱밤을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으니까 딱밤을 한 번 맞고 본격적인 게임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죄송한데 슈기가 양화님을 좀 때렸습니다 아, 이렇게. 예, 그게 좀 꿀집이네. 아니, 그니까. 예. 아, 수기님이 저를 때리는 걸로. 아, 뭐, 야, 아니, 뭐, 아니요, 제가 가줄게요. 자, 수기야, 가자! 방송 알지? 가자! 가자! 안 살려야지, 지금. 엄마 따라왔는데요. 이거 맞아요. 대단하다. 이거나, 뭐. 이거 아까처럼, 이렇게. 아니, 아니, 여기 턱 삐뚤어져 있거든. 이쪽 떼어주세요. 이마, 이마, 이마. 아니, 이마는 이미 들어가 있어서. 아니, 여긴 너무 뭔가 좀 싸우는 듯한 이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욕하면 안 된다. 어? 딱밤이나 수타밤. 괜찮아. 나 푸시로 하면 안 된다. 나였어요. 어, 언니, 나 언니다. 아! 들어왔어. 아니, 봉준아. 뭐 때문에 맞았잖아. 착한 척을 해. 저희 그, 죄송한데, 이 타이밍에. 저희 세아씨 한 번만 카메라 한 번만 잡아주세요. 30분째 네, 지금. 지나가다가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44분째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몸풀기 게임이 다 끝났고요.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